안녕하십니까. 듬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문제집으로, 문제풀이로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거,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공부법 어떻게 할까요? 문제집을 공부하죠? 네. 첫 번째는 가장, 이게 보통 보는 게 책부터 보고 문제집을 보잖아요. 네. 근데 문제집을 보고 책을 보는 것도 나쁘잖아요. 이게 이 공부법에 이제 동경대, 예, 뭐 가는 문제 1번 공부법에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집을 다 읽고요, 핵심을 다 체크하고 해설도 다 여기다 정리해서 이 한 권을 통째로 외운 다음에, 그러면 핵심이, 요점이 보이죠? 공부해야 돼. 네. 그런 다음에 책을 공부한대요. 그러면 뭐가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대요. 이해됐나요? 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핵심 다 체크하고 요점도 다 체크하고 해설도 다 체크를 해서 이 해설을 문제집에다 다 옮겼어, 문제에다가. 그죠? 네. 그럼 핵심이 뚜렷하게 알게 되죠. 그 핵심을, 아,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지 알고 책을 본다. 이것도 효과적이다. 하나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집을 공부를 할 때 이 학생은 어떻게 할까? 문제집 푸는 것을 진도 나간다 하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목차에다가 이 진도의 날짜를 바로 써놔야 돼요. 그래서 목차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는 문제집 목차에다가 요 1회부터 횟수별로 하기도 하고, 이 목차에다가 이거 며칠까지 반드시 한다 라는 걸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틀린 다음에 여기다 추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부할 때 여기다 추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중심, 아, 책에는 목차 중심의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아,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반드시 나눠야죠. 시험 공부는 뭐라고요? 문제집은 반드시 내가 그걸 건드렸다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추가로 공부하는 건 공부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와 시험을 이게 나누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무한정 들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학생도 그냥 풀더라고. 몇 개씩. 이게 시험이라면 한 시간당 몇 개를 풀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시험 공부를 해봤더니 정답률이 70% 밑에가 되면 그 문제집이 아니라 더 쉬운 걸로 해야 돼요. 70%에서 80% 정도 사이의 득점, 85% 사이가 득점이 되면 그 문제집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해 되나요? 네. 그럼 더 어려운 건 어떻게 해요? 싸그리 뭐라고요? 1단계, 이 위에 있는 1단계를 한 다음에, 다 해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 시간 내고 푸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1단계, 2단계가 누적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이 학생 보면 문제집을 풀고 틀린 것을 다음날 다시 풉니까? 그 후에 진도를 나갑니까? 문제집을 풀면서 진도만 쭉 나가고 한 거는, 자, 이거는 뭐라고요? 쉬운 채. 쉬운 책. 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까먹지 않게 위해서. 네. 쉬운 책이나, 아, 이 탐구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주르륵 한 다음에 몰아서 그 부분만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고 다음날 다시 풉니다. 아, 다음날 다시 풉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수학. 단원별로. 그런데 이 단원도 연관관계가 있는 단원이 있죠, 수학을 보면. 네. 그건 주르륵 푸는 거예요. 그 시간 문제죠. 이 풀었던 거, 이 틀린 것, 이 틀린 것을 다시 풀려는데 얼만큼 시간이 필요할까를 본인이 측정을 자꾸 해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집을 채점할 때 처음에 맞은 건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맞은 거는? 동그라미 두 개입니다. 세 번째 맞은 거는? 세 개. 동그라미 세 개입니다. 이게 점점점 동그라미 개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것이겠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으면, 우리 아들은 그러는데, 동그라미 맞으면 눈 내린다, 이거. 이렇게 나오면 비 온다, 합치면 진눈깨비다. 우리 이누가 4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짜리는 한 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오답 정리를. 핵심만 뽑아서. 요거는 뭐라고요? 두세 줄 정리. 이렇게 세 번째 뜨는 건 뭐라고요? 한 장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답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질문.
이 학생은 뭘 보면요? 1번 안이나 2번 안 문제집을 풀고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이것도 잘못됐죠? 자, 틀릴 때는 항상 자, 내가 3번을 골랐으면 왜 3번을 골랐는지를 써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쓰라고 그랬죠? 네. 몇 번 해주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면 이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시험장에서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시험장에서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는지, 골라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시험장 뿐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하고 이 개선 대책하고 일치되면 오답 정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분석하고, 그런데, 자, 네. 5번.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한 문제가 딱 나오면 첫 번째 이거의 난이도는 몇 등급인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난이도. 그럼 이게 왜 4등급 문제다. 그럼 4등급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맞았죠? 네. 그 맞았으면 여기다가 이 문제의 키워드 이론을 간단하게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를 안 보고 이것만 보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선착지 1, 2, 3, 4, 5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2번을 골랐으면 이거에 뭐를 써야 된다고요? 개선 이유. 이걸 틀린 걸 고른 이유. 네. 고른 이유와 개선 이유 써야 되고 정답이 4번이면 뭐라고요? 이 생각 상파분을 시험장에서 고르는 방법, 내가 뭐라고요? 이걸 공부하는 방법, 이걸 써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야죠. 네. 그 다음에 1, 2, 3, 4, 5번 다음에 6번 선택지를 쓰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1, 2, 3, 4, 5번의 이론을 관통한 그 상황과 유사한 6번을 만들 줄 알면 이거에 대한 출제 이론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6번을 못 만들겠으면 유사한 문제에서 선택지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쓰다 보면 6번도 쓰고 7번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문제가 테마별로 정리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어요. 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써요? 나중에 또 이 문제를 변형한다면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를 써놔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차이점은 1번 다 틀린 날 다시 푸는 것이고 다시 풀어 뭐가 왜 오는 거지? 네. 이제 다시 풀고 암기한 거지. 2번 문제를 끝나고 나서 하면 첫 장으로 돌아가서 틀렸는 것부터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인데 쉬운 문제는 첫 장부터 쭉쭉 가는데 기억이 남으니까 이 풀었던 것에 대한 기억. 네. 그런데 요거는 다 푼 후에 틀린 것을 이렇게 쉬운 문제 전체를 할 때는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한 번을 전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체크법을 익숙하게 했다면 아 이걸 보고 답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체크법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체크법이 약할수록 이렇게 다음에 써서 완전히 암기를 해야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서 체크법이 예, 강하고 쉽고 수준이 높을수록 2번으로 하는 거고 약할수록 1번으로 하는 거.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지는 다 어떻게 돼요? 이런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수준이 있고 이런 수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를 지워나가야 돼요. 어떡하라고요? 다시는 안 보겠다. 너무 쉬워서. 나중에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요 수준도 지워나갈 수 있어져요. 그러면 나중엔 이 문제도 지워나가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이 수준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것을 지워나가서 다 지워나가면 이게 몇 개가 남죠? 요게 누게? 네. 그럼 이 문제집에 또 나오죠? 네.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퍼펙트하게 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문제를 여러 번 봤으면, 이거 몇 번 봤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자, 또 문제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오른쪽에 뭐 쓰라고요? 오른쪽에 시작한 날짜. 분수. 몇 분 걸려서 공부했냐고. 아. 요게는 뭐라고요? 3월 7일 이렇게. 네. 3월 7일 날 몇 분 동안 이걸 풀 건지. 이거 공부하자마자 쓰는 거.
그럼 제일 밑에다가 뭐 쓰는 거예요? 실제로 원료. 아니 여기에 있는 요 요런들 이론들 모아 갖고 여기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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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렇게. 나중에 요것만 쭉 모아서 어디다 해야 돼요? A4에다가 정리. 네. 나중에 시간이 바쁘면 요것만 보는 거.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집을 푸는데, 이 문제집 자체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문제집에 이런데 다 풀었어요. 네. 그러면 요 문제집이 있고, 여기 제시문이 있든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 이걸 다 화살표 이렇게 연결해요. 구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떠냐면, 요점 정리를 찾아서, 요점 정리를 찾아서, 이 문제집에 있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키워드들. 네. 이거를 다 형광펜으로 한번 쳐봐요. 여기다가. 요점 정리로. 형광펜으로. 이해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요점 정리 나오는 표현과 다른 표현들은 추가로 여기다 써놓으면 되죠, 옆에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추가로 써놓는 거죠. 찾은 다음에. 네? 그렇게 정리도 뭐 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이게 뭐라고요? 문제집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한 권 문제집을 이렇게 마스터를 하면, 이렇게 전체 계획을 짜면 이게 1년 계획이 되는 거예요. 문제집으로. 1년 계획. 나중에는 이것 중에서 내가 이 문제집을 기반으로 해서 요 문제지의 핵심, 이 문제지의 핵심, 이 문제지의 핵심, 이 문제지의 핵심을 여기다가 뭐라고요? 총정리를 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지워놓지 않으면 총정리할 수가 없어요. 자, 지우는데, 이게 지우는 게 찜찜해요. 그럼 뭐 붙이면 돼요? 포스트잇 붙이면 돼요. 그게 안 보이게. 그럼 안 보게 되잖아. 네. 포스트잇에서 특징만 딱 써놓고, 포스트잇에서 간단한 여기에 써야 될 이론 두세 줄짜리를 딱 써놓고, 이것만 나중에 쭈루룩 모아가지고 노트에다가 딱 모으면 자기 필살 노트가 되는 거예요. 네. 비법 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집을 활용하는데, 자, 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12단계로 이렇게 녹화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활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네. 아, 이해되세요? 네. 아, 그래서 문제집 공부법, 문제풀이 공부법 역으로 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뭔지 아세요? 문제만 문제풀이에 단점, 공부법은? 맞아요. 이 문제풀이로 문제에 나오는 개념들은 잘 되는데, 이 문제에 나오는 개념들이 흐름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흐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책을 읽어야죠. 책 교과서를 읽어서 흐름을 잡아야죠.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 풀이를 하는데 지금 뭐만 지금 포커스만 됐어요. 문제하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해설. 이게 해설이 두꺼울수록 좋은 문제집이니까, 네. 해설이 두꺼운 문제집을 우선순으로 사는 거고, 네. 이 해설을 총 요약해서 문제로 보내든, 이 문제의 개념을 어떻게 뭐라고요? 해설에 정리하든.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이 해설집만 들고 다니는 게 볼 게 더 많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해설지를 핵심 요약을 해서 요약 노트를 만들면 문제집의 필살 노트가 되고, 아마 이 요약 노트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리하는 지워나가면서 포스트잇에서 모아서 이 비법 노트하고 나중에 보면 요 두 개가 일치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어우 내 뻘짓했네 해설지 요약할 걸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해설지의 풀이 방법이나 해설지의 생각 접근 방법하고 내 생각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것만 해설 본다는 게 아니라, 네. 쉬운 거를 해설지의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익숙해지니까 시간을 세이브하거든요. 그래서 맞은 것도 적어도 해설은 정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문제의 가치를 다 뽑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중에 떠오르는데 해설은 과외 노하우이기 때문에 문제집 값은 해설집 값이에요.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해설집의 구조를 왜 그렇게 만들었고 왜 그렇게 해설할지를 보면 등급마다의 고민, 5단 문제 함정파는 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문제풀이 공부법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